기름기 쭉 빠진 과자의 찌꺼기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. 옥수수로 만든 과자 한 봉지에서 14g의 기름이 나왔습니다. 과자에 들어있는 기름이 이 정도예요? 진짜 많이 먹는데. 커피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과자에는 어느 정도의 기름이 들어있을까요? 역시 과자 한 봉지에 든 기름의 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줄줄 쏟아지는 기름. 그 양은 총 31g? 계속 나와요. 과자에서 추출한 기름의 양은 한 봉지를 기준으로 적게는 22g에서 많게는 31g까지 삼겹살 1인분의 양보다 많게 나왔습니다.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놀랍네요.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거리로 출동. 어떤 기름인 것 같나요? 버터? 참기름. 샤베트? 땅콩 샤베트? 이게 사실은 과자에서 짠 기름이에요. 오, 진짜? 헐. 과자 엄청 많이 먹죠. 하루에 한 봉지 먹죠. 삼겹살 굽고 기름 모아놓은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것 같은데. 그대로 짠 거예요. 하지만 기름진 음식과 과자를 끊기란 쉽지 않죠. 그 이유는 기름 특유의 향이 뇌를 자극해서 더 먹도록 하기 때문입니다. 식욕은 돋우고 포만감 적게 들게 하는 이 기름. 나중에는 지방만 봐도 그 맛있는 거에 대한 습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. 우리는 평소 기름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?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편이세요? 많이 좋아하죠. 어느 정도나 좋아하세요? 많이 하루에 뭐 세 끼 다 즐겨 먹어요.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는 양해와 주부. 주부의 식습관을 살펴보기 위해 집안 곳곳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 첫 식사는 아침 9시. 딸과 주부의 입맛에 맞춘 반찬은 냉동식품과 달걀 요리. 조리법이 쉬워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다 기름 곳에 남는 건 기름뿐입니다.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조리하며 사용한 기름의 양은 40ml. 주부가 설거지하는 사이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은 과자. 그 기름의 양도 상당할 텐데요. 아까 짜봤죠? 역시 빼놓지 않고 추가합니다. 눈 깜짝할 새 다가온 점심시간. 잘했어요. 앉아. 동네 친구들이 사온 떡볶이와 튀김으로 점심을 대신하는데요. 이곳에서는 떡볶이보다 튀김 요리가 더 인기 만점입니다. 튀김에 들어간 기름의 양도 추가. 즐거운 수다 시간에 이어 찾아온 저녁. 친구들에게 대접한 반찬은 돈가스와 소시지 볶음입니다. 이 정도면 과자 섭취 아닌가요? 맵기 드셨어요, 맵기.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? 기름 안 들어간 음식이 없네요. 저녁에 사용한 기름의 양까지 추가합니다. 야, 하루에 마신다는 생각 얼마나 무서워요. 오늘 드신 양이 이만큼. 제가요? 네. 정말? 이렇게 많이 드신 줄 알고 계셨어요? 제가 아니요. 저 이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죠. 세 끼에 딸랑 과자 하나 먹었을 뿐인데 기름의 양 놀랍지 않나요?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받는 양혜화 주부.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. 별로 그렇게 비만은 아니실 것 같은데. 체크를 하신 거 보니까 체지방량이 굉장히 많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가 돼 있어요. 체지방량 35%! 정상 수치보다 10% 높게 나온 수치인데요. 고도 비만은 물론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도 많은 상태입니다. 나이가 좀 더 드시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체중과 체지방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. 네,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나이인데 기름기를 좀 줄이고 많이 줄여야겠죠? 선생님 말씀에. 기름을 안 먹을 순 없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건강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건강한 기름 요리는 내게 맡겨라. 한지 요리 연구가. 첫 번째 요리는 기름에 튀겨야지만 만들 수 있는 달콤한 고구마 마탕입니다.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 하고 봤는데, 에이, 기름 넣고 설탕 넣는 건 일반적인 방법 아닌가요? 여기에 물을 넣을 거예요. 기름에 물이라고요? 안 튀어요? 물과 기름만으로는 잘 섞이지 않지만 여기에 올리고당을 첨가하게 되면은 유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섞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